자, 그리고 뭔가 생겨나. 강한 기척이 느껴져. 이 카메라로 찍으면 뭔가 찍힐지도. 신기한 힘이 있다고 하는 이 카메라로. 자, 이거네요. 자, 비번이 나왔어. 아유, 잠깐만. 8395. 8395. 좋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까 그곳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자. 자, 여러분들 12시 얼마 안 남았네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 가보자. 들어가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 간호사 또 나오네. 자, 도움을 구하는 간호부, 간호사. 하지만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 아까 그곳에 8395를 입력해보자. 자, 이게 아마 그래. 이걸,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이게 이걸 넘기는 게 위모트를 흔들어가지고 넘기는 거라서 지멋대로 갈 때가 있어. 자, 8. 아, 야! 아니, 거꾸로 가지 말고. 아, 이렇게 휘둘렀잖아. 아, 야! 그래, 8, 3. 9. 5. 좋아. 자, 2층으로 가는 복도, 2층 병실 복도 앞 복도에 문이 열렸다. 뭔 개소리야 이건 또. 언제 내가 널 장난감으로 봤다고 이 마독하냐. 이 무서운 아이. 자, 아무튼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자, 203호 마도카이 병실로 한번 가봐야겠어. 아이고, 설마 너 또 나오니. 아유, 또 나오시네 이거. 자, 가자잉. 페이터샷으로 한번에 가자잉. 아이, 가자고, 가자고.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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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자자자자 자. 아 놓쳤어. 아 진짜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보안이 이쪽에서 나오겠구만. 왜 안 나오냐. 그래 자 뛰어와. 뛰어오라고. 자 타이밍. 아 뭐야 왜 안 먹어. 뭐 참 안 먹어버리네. 타이밍 맞춰서 누른다고 누른데도 먹혀라. 그렇지. 됐어. 그래도 워시가 하면은 이게 영재로가 저도 몰랐는데 이게 홀수 시리즈는 좀 어려운 편이고 짝수 시리즈는 좀 쉬운 편이더라고요. 물론 플스2 버전 기준입니다. 자 문이 열려있대요. 붉은 나미도 사실 쉬운 편이거든요. 나이트메어 모드 아니면 노멀 모드, 노멀 기준으로 해서 워시 가면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물론 후반에 좀 전투가 길어서 짜증나긴 하는데 워시 가면은. 자 어쨌든 간에 자 203호실이었지 맞나? 지도 한번 봐야겠다. 여기가 203호실. 여기가 마도카의 방이군. 여기 말고
여기. 어? 좀 어려운 편이래요. 전도 안 해봐서 몰라요. 자청해서 문신 소리는 쓰리. 어? 이 목소리는 마도카? 자물쇠가 걸려있다. 자, 또 한번 찍어줘야겠구만. 어? 무엇이요? 자, 이 노랫소리는. 아, 예쁘다 마도카. 아, 미사키. 문이 열렸어. 뭐야? 설마 쌍으로? 이런 쌍쌍바야! 아니 2대1이라니. 야 공격! 자! 2대1이라니. 또 어디서 한 마리. 아야, 자자자자자자! 아이, 비켜! 아, 이거 원래 타이밍 안 나오나? 페이탈샷? 잡지 마! 뭐야, 어디서 쓴 거지, 이것도? 아, 이제 자, 공간도 좀 협소해가지고. 공간이 협소해용. 야, 은근히 하드한데? 어도돔이 먼저 고 얘가 먼저 공격 때우겠지? 자! 페이타샷 좀 먹이자! 안되네, 그냥 죽었네. 어딨어? 한 마리. 한 마리 보냈고. 예예. 예. 그래, 예. 자! 먹어라, 좀! 아, 그렇게 안 먹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이 정도면 떠야, 이 정도 타이밍이면 떠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더 접근했을 때 공격을 하란 말인가? 암튼 어쨌든 뭐 넘어갔으니까 됐죠. 자, 이건 또 뭐냐. 떨어져 나간 문틈에 오래된 편지가 떨어져 있다. 여성 환자의 유서. 이것을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지키려는 듯이 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도 사고로 이 세상을 떴습니다. 가족을 잃은 나를 의지하고 있던 것은 세 사람의 추억과 나만이 살아남았다는 죄의식뿐입니다. 그런데도 병은 그것마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약간 알츠하이머 같은 건가 병이? 나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헌데도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내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두려운 것은 이 죄의식마저 잃어버리는 것.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나. 가족을 다시 죽이고도 그 무엇도 느끼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나는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뜨려 합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동안에. 헐. 자, 일단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마도카의 방으로 한번. 잠깐, 이게 막혀있는데 찍어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겠지. 자, 뭔가 찍혀있다. 자, 여기는
이곳은 책이 가득 찍혀있지만 여기는 누카가 마두카랑 싸웠던 그곳이다. 아소 기념관 안쪽에 있는. 자,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그쪽으로 갔다 와야겠다. 자, 이 마두카의 방문을 열어야 뭐가 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분명 이 높이면 아이고 왜 안 보이는 거지? 뭐야? 자, 계단으로부터 바라보는 소녀? 네, 안녕하세요. 자, 아소 기념관으로 가보자. 기념실로. 강철 치마 둘러입고 귀신을 처부수는. 자, 이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자, 책이 많이 있던 바로 그 방이었죠.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또 뭐가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난 열쇠가 필요하다고. 아이고! 뭐야? 에? 아, 이거 0이야? 아, 진짜! 놓쳤어. 저 이쪽이다. 뛰어 나와. 페이탈 샷을 제대로 노려주겠어. 아, 이거 안 먹히네. 이게 뒤로 밀려나면서 타격 판정을 너무 가버리면 안 되더라고. 페이탈이 안, 그러니까 연속 공격이 안 먹히더라고요. 좀 더 뒤로 물러나면서 자, 얘가 공격이 오는 타이밍을 봐서 자! 그래! 왜 안 되지? 분명 타이밍 맞게. 잠깐만! 뭐니 이거 왜 필라멘트가 무작위로 공격해오는 뭐 그런 건가? 아, 이 사진기가 연타가 안 되나? 연속 촬영이 안 되나? 자, 아무튼 뭐 그래도 죽였으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아, 이게 위로 하시면 위모트에서 그 약간 비명 소리도 나와요. 전화 소리도 위모트에서 나오는 소리고 사실. 나름 기능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자, 일단 열쇠야. 어쩌면 진짜 초기 버전이라서 연속샷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중요한 건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이템을 얻어야 되나? 자, 강화 렌즈 앞 누를 앞자 써가지고. 자, 이거 말고는 또 다른 건 없나? 자, 필라멘트에 나오는 건 더 없네요. 자, 그럼 이제 가보게요. 돌아가자. 어? 뭐야 얘. 제가 무슨 게임을 못하는데요. 가면 앞에 서있는 여자. 뭐 게임 따라 다르죠. 열심히 한 게임이면 그래도 하는 거고, 신작이면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문이 잠겨있어.
자, 썩어가는 나무 조각인 듯하다. 자, 가면에 대한 자료인 것 같다. 자, 아소 박사의 가면 고찰. 자, 이 섬에서는 워식의 날에 신라, 카구라,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춤과 음악이 행해진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글럽 인 더 나이트. 전혀 다르잖아. 워식의 날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죽음의 쪽으로 기울어 사자의 죽은 자의 혼이 황천에서 돌아온다고 전해진다. 섬에서는 달이 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워식은 혼을 갉아먹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이 섬의 신락에서 워식의 가면이라는 가면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는 문헌을 읽었다. 비상이 오래되고 또한 단편적인 문헌이었지만 그것은 섬의 무고의 날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검은 가면이라고 한다. 섬의 장로에게도 여쭤보았지만 심하게 겁먹은 표정으로 그 같은 것은 없었다 라고만 할 뿐이었다. 섬에서는 그 가면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금기인 것이겠지. 자,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꼭 한 번은 이 눈으로 보고 조사해보고 싶었다. 혹시라면 이기로 이어지는 강력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무슨 저승 가서 무슨 뭐 하려고. 무슨 황천 덕후도 아니고. 그치. 아니 뭐 연구해가지고 다른 세계 있으면 뭐해. 무슨 스타트랙 더 비기닝 찍을 것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고 뭐 죽은 자의 세계라는데. 뭐야 이거. 아 이게 굴러 떨어진 소녀. 이게 아마 마독하고 이 꼬맹이가 민건가? 자, 아래쪽을 보고 있는 소녀. 지금껏 나 본 적이 있어. 예전에 여기서. 해보자. 자, 일단 마도카의 방으로 돌아가자. 봐봐, 이 각도인데도 안 보여. 참, 신통방통하죠. 뭐야? 또 너스콜이야? 이걸 들어가 말어. 아. 들어가 말어. 어, 뭐야? 아유, 야, 야, 야! 아이, 간호사였구나. 아이, 살아있었구나. 아이, 영이었구나. 아이, 인연이? 미쳐가지고. 공격해 들어와. 때려. 세봐, 세리 빨아. 뭐라고? 와리가리 하지 말고. 달려와. 아, 이 간호사 진짜 많이 쓰인다. 몇 번을 맞아, 쳐맞은 거야, 이 녀석은. 오야, 눈 봐라. 그렇지, 페이탈 플레이. 쉣. 자, 일단 한번 조사해보자. 응? 뭐야? 멈췄어. 까이님 별풍선 209개 감사합니다. 아, 가버려. 저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아, 나 로또, 나 이렇게, 나, 야, 나 백두산 샀을 때도 로또 샀는데 한 개도 안 맞았어. 5천원 사는데, 어? 야, 솔직히 숫자 한 개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다섯 개가 다 하나도 안 맞았어, 숫자가. 여섯 개 숫자 중에 한 개도. 나, 저, 나 로또 같은 거 사면 큰일 나. 내 운에 썩은 운이라 가지고. 야, 5천원에 사면은 이게 숫자가 6개의 보너스인가? 보너스 7개잖아. 그래서 7개에서 8개, 35개의 숫자 중에
어? 로또가 42개였나 몇 번인가지 있잖아. 30몇 번 몇 개인가. 한 개도 안 맞았다니까? 한 개도, 한 개도, 단 한 개도, 숫자 하나도! 네, 정말 대단했죠. 자, 열쇠를 썼어. 대단해. 자, 여기가 바로 마도카의 방인데. 긁는 복권, 연금 복권 한번 사볼까? 안 사봤는데, 한 번도. 자, 일단, 좋아. 자, 이건 마도카의 일기인가? 자, 일기장에 놓여있다. 꽤 시간이 흐른 듯하다. 이게 아마 마도카가 어렸을 때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쓴 일기일 거예요. 마도카의 일기. 8월 9일 밤. 그러니까 이것도 히라가나로 써있죠. 한자가 아니라. 자야 할 시간인데도 잠들지 못하면 아주 무서워집니다. 아휴, 그건 어두울 때 창문에 나의 얼굴이 비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창문에 비치면 얼굴이 흐물거립니다. 눈물도 흐물, 코도 흐물, 입도 흐물, 머릿속도 흐물거려서. 슬림포니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아, 가버려? 저희 사리사 얼굴 위해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 요즘 보너스 시즌이야? 보너스 시즌이야?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주인장, 이런 일이? 잊고 싶은데. 자, 다시 읽을게요. 아야코와의 일 같은 건 잊고 싶은데 소중한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잠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거지. 목소리 변조법이요? 딴 거 없어요. 이펙트가 달려있는 비싼 사운드 카드를 사세요. 참고로 제 건 50만원입니다. 한 새 거 한 사면 한 40에서 50 정도 줘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네. 그거 말고 딴 게 있나? 난 받은 거 투자 많이 하잖아요, 다시. 방송에. 음질이랑 화질에 투자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렇지. 자, 여기는 또 뭐가 있어. 자, 오래된 편지가 놓여있다. 마도카에게 보내는 편지. 마도카에게. 몸은 건강히 잘 있어? 일전에 준 카나리아의 이름은 정한 거야? 항상 혼자 둬서 미안해. 이 엄마는 마도카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크레파스를 가져갈게. 마도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니까 분명 기뻐해 줄 거라 생각해. 선생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 병에도 좋을 거라고 하셨어. 그림 많이 그려. 자, 이런저런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주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마도카는 치키모리가의 여자아이니까 달님이 지켜주고 있을 거야. 이게 그 무슨 뜻이냐면 치키모리라는 게 그 달 월, 일본어로는 달 월자에다가 그 지킬 숫자 써가지고 치키모리라고 읽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달이 지켜주는 가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이바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얌전히 있어야 해. 또 금방 보러 갈게. 엄마로부터. 자, 이건 또 뭐지? 자, 장비 기능. 측. 자, 이건? 이건 뭐지? 거울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엔또. 이럴 수가. 지금 그건 대체. 자, 침대 위에 앉아있는 마도카. 얘 어렸을 때 마도카네요. 방금 전에 보였던 건 큰 마도카인데. 그래, 얘. 어, 야, 근데 얘 진짜 비율이 몇이야, 이거? 한 10등신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 등신.
그러니까 죽었지. 자, 이거 왜 가만히 앉아있지 이 녀석? 공격도 안 해오고. 한번 만져. 어딜 만져! 어디! 가슴! 이런 멋진 아이 미사키. 자, 이런. 자, 오래된 간호일지가 떨어져 있다. 병원에 관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2층 간호일지 두 번째. 7월 19일 본일 보고사항 한 건. 또 207호실에 아야코 양의 이름이다. 자, 그 아마 그 아야코가 마도카를 아까 그 보였던 계단에서 떨어 내려다보고 있던 아이겠죠? 자, 오후 3시 무렵 마도카 향에 울음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기르고 있던 카나리의 목이 가위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아야코 향이 피로 물든 가위를 들고 서있던 것으로 봐도 아야코 향이 한 짓인 것은 명백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주의를 줘도 웃기만 할 뿐 전혀 반성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악의 구별을 못하는 성격이라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아야코 향의 장난은 도가 지났습니다. 마도카 양을, 더군다나 이 카나리아가 마도카의 엄마가 준 거였잖아. 마도카 양을 위시한 소아 환자에게 악영향이 우려됩니다만 원장의 의향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야코의 못된 아이. 저 일단 나가볼까요 그럼? 어이? 아야코. 자, 훔쳐보는 소녀. 자,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207호시로 한번. 자, 아야코를 에게 불림받은 간호사. 자, 왠지 아야코랑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자, 207호실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아마 전투가 있든 뭐가 있든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돌아가자. 돌아가서 세이브를 좀 하고. 지금 제가 아마 회복 아이템이 없을 거예요. 거의 마녀판 한 개 정도? 그래, 이 상태로 보스전을 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세이브랑 아이템을 좀 사고 심호흡 좀 하고 하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래, 우리 막장 초딩 한번 만들어 가자. 여러분 볼만하세요? 재밌으십니까? 아우, 진짜 치마 정말 살랑살랑 거리는데 일정 이상을 넘질 않아. 도를 넘자는 게임, 깨끗한 게임, 우리들이 바라던 게임 영재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게 게임을 진행을 해야지 이게 뭐 60인치 필름이라든가 90인치 필름이 해제가 되는 것 같은데. 세이브를 좀 하고. 자, 메뉴 종료하고. 옵션 말고. 자, 마녀판 좀 사고. 그래, 괜찮아. 지금 막 사도 나중에 남아둬라 포인트. 자, 14식을 좀 사자. 그래도 좀 강력한 필름이, 한 단계 정도는 강력한 필름이 있어야지 또 붙지. 자, 이렇게 쭉 가보죠. 자, 에치바토니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